그리스도인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런 고민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자, 이 사람 아삽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지속적으로 형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런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삽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습니다. 성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게 바로 성소지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의심이 들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맡은 직무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늘 부르던 찬양의 가사이고 또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아삽의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 그분이 참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하신다. 이게 파도처럼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의 모든 고통과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소에서 아삽의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삽이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요?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그로써 인격과 일상, 사회와 역사가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민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삼일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통행하십니다. 성소에서 얻는 깨달음, 말씀의 자리에서 얻는 깨달음이 여러분 사는 내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